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법원이 실형 2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온갖 회개한 논리로 조국 교수를 옹호한 친문 인사들은 양심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이 판결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고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조국 씨의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께도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법원이 실형 2년의 유죄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조국 수호 집회를 하고 딱 보아도 100만이 넘는다고 거짓과 선동을 했지만은 진실과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을 이길 수는 없었습니다. 검찰이 수사가 아니라 사냥을 했다. 자신의 불법을 계속 부정한 조국 교수와 온갖 회개한 논리로 조국 교수를 옹호한 친문 인사들은 양심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이 판결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고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이미 혐의가 드러나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조국 씨의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께도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또 하나 반드시 지적돼야 할 것은 그렇게 복잡할 것도 없는 이 사건 1심 판결이 무려 3년 2개월이나 걸렸다는 사실입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 부정의의 가장 큰 책임은 김명수 대법원장과 김미리 부장판사에게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김미리 부장판사에게 이 사건을 맡기면서 재판은 납득할 수 없이 늘어졌습니다. 김미리 판사는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도 맡았는데 이 사건도 1년 3개월 동안 유무죄를 가리는 재판을 한 번도 열지 않았습니다. 재판 지연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던 중에는 돌연 휴지까지 하면서 사보타지를 했습니다. 울산 사건은 아직도 1심 선고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에 공작으로 울산시장에 당선된 송초로 씨는 임기를 다 채우고 재출마까지 했습니다. 왜 재판이 터무니없이 늦어졌는지 관계자들 김명수 대법원장, 김미리 판사 이야기 좀 해보십시오. 우리 법사위에서도 이 재판이 늦어진데 권력의 작용이 있었던 것인지 철저히 파헤쳐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